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됐습니다. 자, 이 차량은 무쏘 스포츠 03년식이라는데 03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17,000.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를 얼마 안 뛴 차들이 매연을 많이 뿜습니다. 그 차량 장착 전에 했더니 매연이 정말 이것도 좀 많이 나온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착 후에 지금 테스트에 갔다 와서 밟아봤더니 육안으로 보이는 게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고 그건 이제 확인하셨고 그리고 미팅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지만 타시면서 한 두 달 동안은 중간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셨는데 일단 더불어서 뭐 출력이나 연비 같은 것도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 여기 70km 있습니다. 지금 마치시고 그 다음에 1, 2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할게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냉정하게 체크하시면서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엑셀링도 좀 부드러우실 거고 대답을 해주세요. 예, 예. 고개만 끄떡끄떡 하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하면 느끼시면서 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탄력 주행도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엑셀 뛰셨죠? 예. 뒤에서도 원래 당기는 게 딱 있었을 텐데 이게 없죠? 예. 지금 다 해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돼요. 더 가서 유턴할게요. 다음 저기 가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타보시면서 다 느낄 겁니다. 예.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고객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유턴할게요. 원래 저 언덕까지 갔다 오는데 언덕 넘어가니까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유턴할 때 잘 먹었어요. 지금 나가는 게 틀려요. 확실히 틀리네요. 확실히 틀리죠. 가볍게 나가죠. 그냥 차가 맞아요. 그겁니다. 출발할 때 들컹거리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진동소음도 다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서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사장님도 우리 거 안 봤으면 폐차를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정도 매연 나오는 거면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자녀분이 검색을 해서 알려주셔서 저희를 또 알게 돼서 오신 거고요. 일단은 사실은 그래요. 영상으로만 보면 야 저게 진짜 말이 되나, 저게 진짜일까, 어디 가서 신나게 후가시에서 빼고 지금 거 아니야 뭐. 근데 사장님이 옆에 작업하는 거 다 보셨고 호기관에 넣고 배기관에 넣고 중통에 넣고 감아주고 이거밖에 없는데 틀려집니다. 공기를 와류를 치고 공기를 나노분해하고 라파 플러스 원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모두 조합 장착을 했을 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차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뭐 별 저거 없으면 5년이고 6년이고 타시다가 그때 가서도 오셔서도 다 저기 무상 이전 장착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그럼 간혹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사장님 사업 망해서 없어지면 어떡해요. 사장님 사업 망하는 것까지 걱정하신다면은 대한민국 어떤 물건 삽니까 사장님. 제가 그러거든요. 네, 저희 그럴 일 없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올인하고 시작한 사업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빨간불이면 그 엑셀 띄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지금 보세요. 천천히 줄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퓨얼 컷. 자, 연료를 공급 안 하고 차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쌓여지면 연비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유튜브 영상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네네. 좋네요. 물론 저속에서 뛰면 좀 더 빨리 줄고, 고속에서 뛰면 더 천천히 줄고, 평지나 내리막에선 약간 완전 거의 뭐 속도가 더 붙을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장님 운전하신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운전이 편해질 겁니다. 즐거워지고. 예. 차가 바뀌니까. 초반 스타트할 때 아마 닭이 되게 무거웠을 텐데 지금 편안하게 갈 거예요. 예. 확실히 부드러워. 확실히 부드럽죠. 그 돈 값어치 하죠 사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일이 매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자부심을 가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가서 고객분 한 분 한 분 저희한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게 저희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그쵸, 이제 벌써 또 엑셀 뛰시고 하셨대요.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빨간불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원래는 엑셀 뛰면 바로 그냥 뒤에 딱 당기면 속도 쭉 떨잖아요. 그 브레이크 대용으로 그 엔진 브레이크 쓰듯이 경유차, 노후차는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엑셀을 좀 빨리 뛰고 브레이크 페달에 바로 올려놓고 속도 줄이면서 차간거리, 신호거리 맞추시면 돼요. 네. 네네. 그게 좀 오래 걸린답니다. 그 저희 고객 한 분은 따님을 태우고 가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자꾸 급브레이크 밟냐고. 차가 계속 밀어주니까 좀 딴 때보다 늦게 엑셀을 떼버리고 원래대로 해버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옆에 사람은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실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집니다, 타시면서. 나파 그게 이제 녹아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 한번 뛰고 오시면,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뛰고 오시면 참 또 더 좋아집니다. 재밌어져요. 그 엑셀 밟을 때 그 경유차 특유의 무궁하는 공용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이래서 조합 장착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형터보 헤어리 다행히 중통에 들어가서 흡기 2개, 중통에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70% 정도 세트값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다 좋아지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팅할 때는 이 양반이 계속 나한테 좀 가격을 더 매기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아니요, 해서 그런 의심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랬더니 타고 여기 다 들어오고 나니까 아 사장님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많아요. 네, 여기서 유턴 할게요. 하여튼 효과 좀 많이 보시고요. 뭐 지나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음료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요일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